되었습니다. 스플릿에서 펼쳐지는 경기, MB 헌터스와 디아블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스플릿이라면 살짝 이제 잊혀진 국민 맵 같은 느낌인데요. 네.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벽 근데 이게 오히려 정말 침착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MB 헌터스가 휘둘렸습니다. 네. 자, 페르시아가 소설에서 일단 잡아내고 자, 설치 아. 이후에 지금 헤븐 쪽에 자리 잘 잡았는데요 지금. 네. 오 바바리안이. 바바리안. 네. 오 팔라딘. 자, 리테이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몰라요 이거. 자 지금 이거는 너무 뜨거워요. 페르시아 좋은데요. 오정재가 일단 하나 더 잡았고요. 3대1 상황에서 오, 팔라딘. 오, 팔라딘. 오정재 접전이었어요. 정말 접전이었어요. 시간 되고 오늘 이 마지막 매치에 디아블로가 1라운드로 졌지만 좀 매서움을 느꼈어서 페르시아 MB 헌터스도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함. 많이 불편함. 발라딘 잡고 서로 체크. 네. 자, 어둠의 말 쪽으로 지금 일단 공간을 옮기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거리상. 네. 아니 이거를 못 들었나요? 베이스 길로? 이거 애매하게 갈렸는데요. 못 들었나봐요. 지금 어둠의 발자국으로 스크린 먹는 걸 들었을 텐데. 예. 이거는 비쪽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정말 아직은 안 되는데 전체 맵을 볼 수 있다면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근데. 그림을. 근데 아마존 선수가. 이건데 설만 돼도 완전 땡큐거든요. 디아블로가. 근데 만났어요. 네. 설만 되면 정말 땡큐입니다. 올라옵니다. 소서리스가 뒤에 이르기. 에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설만 해도 이득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설하고 죽나요? 설 했습니다. 돈 벌었어. 네. 이게 소소한 금액인 것 같지만 다섯 명한테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확실히 이번 판에서 디아블로의 노련함이 보였던 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에코 라운드 그냥 한 명만 잘라 먹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큰 그림 지금 서로 보는 게 보이는 게 없죠. 이게 바로 쌍피. 아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가 앉아도 아마존이 누웠습니다. 드루이드가 일단 많이 불편하면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드루이드가 지금 스크린룸을 먹었다는 데 있어요. 스크린룸을 먹고 나면은 사실상 헤븐에 있는 수비수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뒷라인이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그래서 뺏기면 안 돼요. 수비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 방금 스킬 연계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을 먹혔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헤븐에 있는 선수들이 아래도 봐야 되고 경사로도 봐야 되고 벤트도 봐야 되고 뒤쪽 라인도 봐야 되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크린룸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배치입니다. 총을 먹고 팬텀 먹고 그냥 세이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배치가 잡았어요. 소서리스를. 시간을 또 일단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네. 총을 살리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디아블로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디아블로 네 진짜 공격적으로 잘하네요. 저는 근데 사실 30대라는 게 믿어지지 헤븐 쪽 막아내고 자 배치 선수가 일단 소박 충격화사 때려준 다음에 지금 정찰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을 하면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는데 백업을 기다리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미드에서 어떤가요? 미식 하고 있습니다. 팔라딘. 팔라딘이 보고 있었죠. 네. 페르시아가 일단 들어가죠. 역습 준비. 자 역습. 그런데 뒤에서 팔라딘이. 팔라딘이 쓸어버리네요. 팔라딘이 지금 완벽한 럴킹을 뒤쪽에서 백어택 해준 거거든요. 럴킹 이후에. 야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내 카메라가. 이거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팔라딘이 완전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소서리스가 깔끔한 트레이드킬. 오히려 더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편의 움직임 패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감옥 쪽에 약간 위치가 있었는데 배치가.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돌렸어요. 네. 아마존 선수들은. 소서리스가 뒤쪽에서의 움직임 좋군요. 네. 자 아마존이 스피설까지 해버리고. 벤트 쪽은 사실 굳이 안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설치된 이후로는. 네, 디아블로 입장에서 공격팀 입장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헤븐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뒤쪽 대기. 네네. 그냥 뭐 백사이트에서 대기하고 시티 쪽 이렇게 바바리안이 먹어주고 아마존이 또 지금 이번에 백어택. 많이 불편함이 지금 뒤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에이드키로 대주는 게 아닌데요. 아마존에게 아~ 많이 불편함 좀 아쉽게 당했습니다. 네. 이 시간대에. 와. 근데 뭐 좀 무기가 뭐 있는 제대로 된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네. 자, 팬텀 위주의 무기 구성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오정제 위험한데요. 오, 그렇죠. 오. 빨리 빠져야죠. 빨리 빠져야죠. 그렇죠. 이건 날카로웠는데요. 네. 오, 근데 쫓아갑니다. 드로이드. 아, 이거 너무 좋았는데. 대박입니다. 어, 이거 보셨죠? 보인가요? 보셨죠? 지금 브리츠가 지금 오정제 잡히잖아요. 지금 레이즈를 집어넣을 때 브리츠가 성광폭발 바로 순간적으로 때려주니까 레이즈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갔어요. 페인트타운으로 좀 잡아내고 오히려 숫자는 이득을 본 거죠. 12를 걸어? 아 고맙다.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네, 너무 깔끔합니다. 네. 두나고술의 이은 페인트타운과 뭐 성광폭발까지 전부 다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피언터스는 지금 그냥 총을 세이브하고요. 네네. 다른 쪽에서 게임에서는 드루이드 약해요. 막 사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네. 여기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디아블로의 드루이드. 자, 지금 3명까지 쓸어버린데 성공을 하면서 3대2를 만들어놨고 디아블로가 초반에 그 엠피언터스의 그 분위기 휩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연이어서 맞아요.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 때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아, 엠피언터스가 생각할 때 디아블로는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아마 느꼈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2라운드 또한 디아블로의 세이브 라운드 또한 사실 설치만 해도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야, 끝까지. 네. 네, 운영 B 사이트 쪽이 일단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열어둔 거죠. 열어둔 어쨌든 거죠. 데미장식 들어오면은 바로 네. 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 데미장식이 폭탄 바다라가 다 들리니까 양 팀에게 다 들리니까 일단 맞습니다. 빼거든요. 헤브레드 선수도 빼고. 배치. 이거 뒤쪽에 있는 궁극기로 일단 화면 제거를 했고 네. 많이 불편함이 일단은 오퍼레이터를 하나 제거. 저 피해 방상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잘 들어갔죠, 피해 방상. 이거 엠피언터스가 확실히 영하다 보니까 미드가 네. 빨라요. 이제 팔라딘 선수가 미드 쪽에서 뒤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잡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변수를 제거하고 투싸움으로 되게 맞아요. 쉽게 풀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치 선수가 또 정찰하살로군요. 근데 이제 욕심은 안 냅니다. 왜냐면 이번 라운드 지면 좀 자금이 꼬이니까. 이건 리테이크를 위한 네네, 일단 흘렸죠. 흘렸죠. 드루이드. 와! 페르시아. 지금 아래쪽에 페르시아가. 근데 이게 스크린 룸을 드루이드한테 또 먹혔어요. 페르시아가 일단 아래쪽을 잡긴 했습니다만 반대쪽 스크린 룸을 또 뺏겼습니다. 이거 그렇죠. 리테이크 해야 돼요. 이거 다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정제가 일단 두 명 제거. 네, 스크린 룸 일단 부활. 살렸고 부활시켰고 스크린 룸 다시 먹었고 내려오는데 팔라딘 어떻습니까? 팔라딘 바바리안! 오. 아. 야, 많이 불편함이! 야, 근데 엠피언터스 정말 칭찬해줘야 네. 되는 게 사실 2대0으로 리드하다가 2대2 되고 자 그리고 네. 클래식으로 이제 마무리 졌었던 많이 불편함의 멋진 장면 덕분에 일단 뭐 4대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디아블로의 공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오정제 몰아치는 장면 좋거든요. 뒤에서 라이트닝이랑 합작품이죠 이거는. 와 부활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네 라이트닝 야 이거는 아, 좀 많이 아프게 맞는데요. 소서리스가한테 돌려줬고요. 페르시아 나쁘지 않은 백업이었는데 소서리스가 너무 잘 쐈죠. 너무 잘 쐈어요. 체력이 좀 없습니다. 많이 상당히. 자, 이 상황에서 머리를 좀 슬쩍 내밀진 않았습니다. 자, 4대 4 동점을 만들어 놓고 일단 현재 위치 B 쪽의 탑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 근데 오정재와 저 라이트닝 사이 그 네. 사이퍼와 세이지의 합작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림 같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러면 알죠. 너무 체크 봐야 돼.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야 라이트닝 네. 체력을 넣어. 그 다음에 다시 수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많이 불편함이 뚫어버리는군요. 세 명째까지. 1타 2피의 세컨샷으로 지금 세 명째. 물론 이제 2코라운드긴 합니다만 네. 언짢죠. 이런 거 당하면 네. 언짢아요. 베리 언짢. 네. 상대방에게 많이 불편함을 준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많이 불편함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된 거죠. 사실상 전진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고 최대한 후방에서 와 소설했었는데 와 최대한 자신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플레이. 기가 막힌데요. 소서리스가 아직도 쉐리프를 들고 있어서 옆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사운드 페이크 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발자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제 네, 하부가 안 넘어가고 지금. 그림자가 간다. 설정. 오. 예전 한번 해봤던 네. 많이 불편함. 아, 네, 많이 불편함이 너무 잘. 근데 서로 양팀 오맨들이 정말 좋은데요. 네. 양팀 오맨들이 슈퍼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진짜 좋아요. 센스 있는 스킬 활용도 좀 종종 눈에 띄고. 많이 불편한 같은 경우 이번 라운드 그냥 오퍼레이터로 그냥 뭐 거의 다 끝냈고. 아, 그 소리가 설치까지. 근데 설치는 되게 설치는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설치만 해도 하, 총을 또 뭐 아니 이거 잡으면 이거 몰라요? 봤어요. 어 봤죠. 위치 알죠. 위치 알죠. 어 이런 모릅니다. 애매합니다. 알죠. 알죠. 아 좋은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뒤까지는 체크를 못했군요.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게 설치했죠. 상대방 4명 잘라 이코 라운드인데 4명 자르고 지금. 스터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네네. 4경기만의 가장 좋은 게임은 역대급 맞습니다. 아 그럼요. 예. 와 많이 불편함. 아, 아 근데 이게 진짜 또 센스 있는 게 맞습니다. 좀 전 라운드 네. 스크린룸에서 재미 본 이후에 전진 나올 거라 생각 잘 안 해요. 할 수도 있지만 심리전 건 거 이거 되게 열받거든요 상대방한테. 야 이거 많이 불편함에 오퍼레이터에 지금 몇 명째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러면 사실 말릴 수 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당연히 전진을 계속 안 했었고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A 경사로의 피닉스 억각으로 숨어 있었고 뭐 백어택 들어가고 막 이런 그림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많이 불편함이 전진 나와가지고 오퍼레이터로 땡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다시 살리긴 했지만 예. 아무래도 피닉스가 네.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에 사이퍼가 아, 팔라딘 선수죠. 팔라딘 선수가 계속 A 메인 쪽에서 이제 사이버 감옥으로 계속 시야를 차단하는 모습이 계속 매판 보였거든요.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 자르러 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6대 4 스코어에서 정도 포인트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공격 이번에 순우자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맞춰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30초의 시간대가 깨지고 안쪽으로 한번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 이번에 좋은데요. 좋아요. 백업 네. 굉장히 빠릅니다. 많이 불편함. 자, 드로이드. 레이즈가 항상 1선에서 엔트리를 쓰면서 클리어 시키면서 진입을 하긴 하거든요. 설 자리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설치 성공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 어 라이트닝 B1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팔라딘이 또 아, 뒤에 또! 아, 이거 아니랬죠. 자 소설리스트와 드루이드가 하지만 이어서 배치에 많이 불편함을 잡아냈기 때문에 네네. 교전 상황에서 이거 좋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를 바라고 있는 디아블롱. 근데 지금 골목에 페르시아가 있어서 예, 이건 이거죠. 있어서 완전히 먹은 게 아니어서 이거 모른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페르시아 좋아요. 페르시아. 네. 술자리가. 와! 연이어 잡아내면서 6대 5를 만. 해븐이죠. 예. 자 이거 이거는 기로. 와 이거는 제대로 페이크예요. 네. 나 비간다 비간다. 휴지가 타요. 와 근데 나무 노련아. 지금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저 폭탄 받아라 데미지 장식 때문에 네. 완전 속았어요. 자 이제 A 없어요. 빈집이에요. 저 메가폰 소리 듣고 뒤쪽으로 다 빠졌는데 네. 이제 스파이크를 설치를 했고요. 노련한 디아블로가 일단 설치 완료. 네 이거 되게 이거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피고 있는 많이 불편함이 스크린룸 그러니까 해븐 쪽에 있다가 스크린룸 비워놓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 지인각도 썼고요. 그러면 소서리스가 라이트닝을 잡았습니다. 많이 불편함? 아 맞았죠? 여진으로 그런데 부활이고 자 이러면 이런을 다시 한번 올려놨죠. 알아요 언더이브 봤어요. 언더이브 잘렸어요. 예. 위치 잘렸죠? 아 근데 지금 또 죽어봤구요. 네 와 이거 센스드 플레이 소서리스 일단 대기. 자 지금 오맨 대 오맨 아닌가요? 오맨 대 오맨? 1대 1, 1대 1 오맨 대 오맨 오맨 대 오맨 체력도 거의 비슷해. 네 오맨 대 오맨 와 노련해요. 네 서로 서로 해체. 아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됐죠? 아 디아블로. 확실히 디아블로 노련한 깨트리는 게 아니라 깨지기를 원하는 건데 소서리스는 지금 또 피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와 서로 사이버. 아 말이 불편함. 와 근데 둘 다 잘한다. 근데 진짜 두 팀 다 잘한다. 말이 불편함. 설 시간. 트레이드인데 뒤쪽으로 커브볼 이후로 배치 오정지. 와 설치. 설치! 시간! 빨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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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시간! 디아블로! 와! 이건 완전히 읽혔어요. 완전히 읽혔습니다. 네. 아 근데 그래도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라토스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아 디아블로 아직 좀 아쉬운 게 바이버 반대로 하면 디아블로 저 플레이 하나가 되게 센스 있었던 플레이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P헌터스는 사실
미드투비라고 하죠. 그 네네. 플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비메이저가 많이 모였어요. 네,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아, 페리셔. 오, 근데 뭐네? 아, 트레이드 좋아요. 배지. 좋은 트레이드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네. 배지 그리고 팔라딘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어, 바마리안 백업이 제일 중요한데. 팔라딘 집착한대요. 들어와요. 자, 백사이트 일단 있는. 와, 이게 무슨 샷이에요? 맞고? 와, 이거 너무 집착했다는데 진짜. 와. 야! 내려와요. 머리 봤어요. 와, 다 맞습니다. 커브볼 때문에 더 잡긴 힘든데 소서리스트가 네. 백업이 됐어. 바로 빼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커브볼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이걸 소서리스트가 백업을 눈 안 멀었잖아 소서리스트는. 어, 전력적으로. 그, 네, 이거 너무 백업 좀. 이거 헤븐 쪽 먹고 램프 먹고 네. 아예 각을 지우겠다라는 그런 포인트. 그래 내려옵니다. 일단 대기하고 있는 선수 얼굴 봤죠? 소서리스트. 소서리스트. 와. 결국 트레이드가! 이거 약간 쐐기골 느낌이에요. 네. 예. 10대 6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닌데 자, 이 단단한 수비력 때문에 지금 엠피언더스 포인트가 좀 멈춰 있습니다. 6대 10을 만들어내고 있는 디아블로. 와우. 이번 페르스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아, 이거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존. 와우. 아, 아쉽게 됐습니다. 자, 뒤에서 드로이드가 대기. 자, 그래도 이거는 숫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배치. 일단 스파이크 설치. 설치 완료. 사냥꾼의 분노가 배치 선수한테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이게 약간 보시다시피 헤븐도 있고 배치 선수는 지금 바닥 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쓰기엔 조금 약간 섀도우 폭신이 될 수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 좋았어요. 일단 그 데미 장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어떨까요? 어, 많이 불편함이. 오. 아, 일단 위치 확인하고 네, 취소한 것 같고. 예. 아, 이거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탈출. 자, 흐름을 한번 끌을 필요가 있었어요. 에피언더스. 어. 왜냐면 되게 이번 전 라운드가 디아블로가 너무 압도하는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못 끊어주면 사실 그냥 13대 6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에피언더스가 이걸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어, 우리도 다시 한번 또 A를 갔다라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이거 물론 루트는 약간 달랐지만. 아, 이게 정말 재밌게 하네요. 정보를 네. 얻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이런 식으로도 보여줘요. 진짜 잘해요. 아마존스. 아, 아마존 파르스야. 아, 타이밍이. 아,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예예예예. 아투다리라고 할까요? 아, 이거는 공지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습니다. 네. 에피언더스. 좀만 참았으면은 페르시아를 잡아내고 지금 헤븐도 안 뚫렸을 텐데. 예. 아, 약간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질 나이예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뭐 너무 이해합니다. 네. 그 집중력을 흔들게 했었던 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A레그. 네. 그게 나오면서. 네. 어. 아, 그런 게 한번 상대편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근데 엠피언더스는 진짜 계속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오늘 승패를 떠나서 되게 좋네요. 노련한 디아블로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뒤지고 있지만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라운드들이 많아서 네. 이런 팀은 사실 좋은 뭐 후원 업체나 뭐 스폰서를 찾아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네요, 진짜. 온님 보증합니다. 자, 그래서 10대 8을 만들어놨고요. 어쨌든 디아블로 입장에서 노련하게 궁극기도 아끼고 총을 최대한 아끼면서 어쨌든 스코어를 네, 집중력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뿐이지 최대치는 낮거든요. 저 맵을 자 페르시아가 일단 구석구석 체크해줬고요. 네 체크해주면서 자, 이번에도 많이 불편한 선수가 키플 플레이인데 와~ 아직 안 걸렸습니다. 네. 와, 야, 소서리스 진짜 노련하다. 소서리스 한 명 더 있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소서리스? 진짜 노련한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소성은 네, 많이 불편한 선수가 예측은 할 거예요. 왜냐면 페르시아가 궁을 썼다는 걸 알기, 역습을 쓴 걸 알기 때문에. 어, 페르시아. 야, 페르시아. 페르시아. 커브볼까지 뜨거운 손. 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와, 페르시아의 어째?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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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커트하고 있는 아마존 머리를 봅니다. 소서리스 정말 잘해요. 이 헤드헌터 어떻게 하죠? 소서리스 진짜 잘해요. 아 근데 정말 오맨이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맵 전체 쓰면서 막 헤드까지 잘 터트리면 진짜 열받거든. 마우스 몇 번씩 던져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자체가 팀 자체가 맵을 넓게 쓰는 장면도 있는데 그 오맨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번 라운드는 디아블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이트에 궁극기를 보유한 요원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한 번에 오면. 그렇죠. 바로 데미지 장식. 페르시아가. 와. 누웠고요. 자, 일단 맞긴 맞았습니다. 와. 많이 불편함. 많이 불편함. 많이 불편함. 다시 한 번. 시간. 아유. 3초. 시간 부족. 자, 배치가 들어오니 다시 잡았고 2초, 1초. 시간, 시간, 시간. 아, 시간 안 됩니다. 이런 본인이 만드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어, 잘 막았습니다. 오, 이거 역시 카운터 잘 쳐줬는데요.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림. 네. 어, 소설이스인데 문제의 소설이스 이렇게. 소설. 양각이죠, 양각이죠. 아, 이거 너무 예술의 면들. 근데 둘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트레이드 자, 됐고 라이트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고요. 네. 일단 연막이 일단 해븐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살린 거고요. 아, 이거 아마존 계속 신경 쓰이죠. 어, 계속 불편함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 만났죠? 와! 지금 초탄 에임이 틀어질 뻔됐어요 지금. 와, 순간적으로 마우스 돌리. 와, 마우스 뭐 쓰지? 라는 생각 들죠. 네. 팔라딘도 궁금해요. 팔라딘 거도. 네. 오정제가 있는데. 와. 자, 팔라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 근데 너무 그림 같아가지고 서로자들이. 뒤. 뒤. 이거는 반 할 것 같습니다. 반 네. 하고 이게 뭐야? 그다음에 하겠죠? 이게 뭐야 소리야? 아~ 와! 오정제! 와, 에임 모습. 스킨이 아름답네요. 와. 브리치가 최대한 살아나는 게 중요하고. 어. 어, 피해면서 쏘는데. 만났죠? 아, 이거죠. 지금 어둠의 장막 안에 예. 이렇게 숨어 있으면 당황하는 아~ 거야. 아마존. 완전 깔끔하게. 팀이 다 당황했어요. 예. 와, 이거 그냥 매치 포인트 주겠는데요? 자, 이러면서 10대 11 디아블로가 거의 잡은 라운드 12번째 라운드를 아 12번째 포인트를 얻기 일보 직전. 네. 야, 근데 저 팔라딘 저 사이퍼의 팔라딘 디아블로 와, 저 선수 진짜 침착해요. 드로이드? 아, 깔끔하네요. 무기 유출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바리안의 브리치가 지금 지진강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들어가다가 이런 소설이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요. 소설이 진짜 아, 많이 불편해. 와. 대위기 넘겼습니다. 설치만 막으려고 합니다. 설치만. 네. 시간이 왜냐면 없거든요. 19초. 어떻게든 설치만 막겠다. 18초. 오, 그런데 매치. 자, 아마존 드루이드. 자, 스파이크 맞았어요. 스파이크 다운 됐어요. 자, 라이트닝. 주어졌죠. 아, 시간. 아, 이게 없어. 어떻게 시간. 8초. 시간. 8초. 아, 이게 달려야 돼. 말해 불편함. 일단 기억자 설치해야 돼. 기억자. 시간 돼. 4초 뒤에 안 돼요. 아, 시간만 돼요.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가 잡아내면서 13대 10으로 아~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디아블로. 와, 시간만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